자, 볼게요. 30번. 얘는 아, 글을 이게 너무 괜히 있어 보이려고 이상하게 썼어. 처음에 읽어보면 갑자기 막 식당 얘기 나와요. 여기까지. 식당 얘기가 나와서 먹는 얘기인가? 향기 얘기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원자나 분자의 이야기를 진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주제는 고대 시대로부터 있던 원자, 분자라는 개념. 여기 질문의 주제가 돼요. 고대 사람들이 이미 파악했던 원자, 분자, 입자라는 개념.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요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제 자기가 뭐 글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알겠지만 처음에 재밌게 쓴 거예요. 자, 이거 sitting. 요거 뭐죠? 주어가 앉다. 얘는 왜 틀리지? 뭐라고 얘는? 뭐뭇을? 앉히다. 나는 앉아 있었는데 식당 밖에 스페인 한 여름 저녁에 말이죠. 문장 끝났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면서 능동 분사구문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아로마라는 건 향기고요. 밑에 fragrance 동의어 향기란 뜻이에요. 부엌에서의 향기보다 냄새가 맡기다. 부엌에서의 냄새가 저의 미래 이 버드가 여기에 봉오리란 뜻이야. 맛 봉오리 혀에 이제 돌기 있죠. 거기에 이제 맛을 느끼는 수용체예요. 나의 미래를 자극했습니다. 미래 식사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앞으로 먹게 될 식사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다가온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Molecules, 분자의 형태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냄새가 분자 단위로 움직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자를 묘사하거든. Drift가 떠다니다, 표류하다라는 뜻이야.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ing 맞고요. 그래서 이게 drafting이 되면 틀리다. Draft는 뭐다 이건? 뭐죠?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야. Draft라는 건. 이것은 분자. 떠다니는 분자. Drifting이 맞다. Drifting. 자, 공기를 통해서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다음도 이 분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2가 나온 거 잘 보시고 2 뜻이 뭐였죠? 너무 멀어서 뭐 할 수 없다란 부정. 앞에 so로 쓰면 안 된다. 부정의 느낌 2를 전달해야 된다. 2 부정사 앞에 행위자는 뭘 쓴다? 전치사 for를 쓴다. 오브가 아니라. 자, 잘 봐봐 이거. 이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왔는데 이 분자는 어떤 상태냐? 너무 작아서. 음성조. 음성조 뭐 붙인다고? 뭐뭐 이가를 붙인다고. 나의 양눈이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툭 때 부정이 돼요. 너무 작아서 나의 두 눈이 볼 수 없는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왔고. 자, 그 다음. 너무 작아서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잘 봐. 디텍트가 뭐죠 이게? 감지하다. 뒤에 보시면 나의 코에 의해 얘는 앞에 또 분자를 설명하지. 나의 코에 의해 분자는 지가 감지하는 거야 감지되는 거야? 감지되는 거기 때문에 디텍티드로 가는 거야. 얘는 또 PP로. 자, 다시 다 해보면 분자의 형태로 왔는데 이 분자의 특징은 너무 작아서 나의 양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코에 의해서는 감지되는 분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INGPP 형태 잘 생각하시고 defected는 틀리다. 이 자리에 defect가 뭐기 때문에 이게? 명사로 결함, 결점, 동사로는 했는데 이거 defect? 변절하다, 탈당하다, 뒤통수 때리다는 뜻이에요. defected는 안 된다. detected가 맞다. 감지되는. 자, 그 다음 보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나온 거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밑에 나오지만 4000년 전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4000년이라는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찝어보는 거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 떠올렸는데 원자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자, 그 다음 어떠한 방식으로? 빵을 굽는 그 냄새가 제시했다는 거,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데디아를 나타내 주었다는 거. 빵에 조그만 particle이라는 단어가 입자라는 단어예요. 밑에 parcel 얘는 뭐고요? 요거는 짐, 꾸러미라는 단어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빵을 굽는 냄새가 그들에게 제시했는데 무엇을? 빵의 조그만 입자가 시야를 넘어서가 맞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 시야를 넘어서 exist가 뭐라고 이게? 존재하다. 뭐가 불가능하다? BPP가 쓸 때 불가능하다. 을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했다는 걸 나타내는 식으로 원자의 개념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원자의 개념을 또 확립시킨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로 날씨의 순환이 reinforce, 아까 우리 모평 풀이할 때도 나왔네. 강화하다. 동의어 두 개 뭐가 있다고? strength, 일단 strengthen 이란 게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다고? 여러분 잘 까먹는 거? 이 그지? 어, 잘했어. intense의 동사인 intensify란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계속 외우다 보면 단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수능 단어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날씨의 순환은 강화했는데 이러한 생각, 어떠한 생각? 바로 분자나 원자라는 개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강화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puddle이란 건 웅덩이에요. 지면에 있는 물 웅덩이가 말라버려요. 마르고 그 다음에 disappear 바라고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나중에 내리게 되는 거. 뭐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움직인다. 원자나 분자의 개념을 이걸 통해서도 알았다. 이런 얘기야. 옛날 사람들은. 자, 어법 챙겨보시면 말라버리다 동사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리고 disappear 뜻이 뭐라고? 사라지다. 뭐가 불가능해? BPP가 또 안 되는 거야. 목적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자, lay라는 뭐라고 이건? 나중에. le라는 뭐라고? 후자, 오케이. ing 왜 틀리죠? 동사 1, 2, 3으로 s를 붙여주는 동사 형태가 있어야 된다. puddle이란 건 웅덩이고요. 요 단어 적어볼까? 혹시 이거 아나? cuddle. c-u-d-d-l-e. cuddle이란 단어가 있어요. 요거 아십니까? 뜻이 맞아? cuddle? 껴안다. 포옹하다. hug랑 같아. hug. 껴안다, 포옹하다는 뜻이야. 커들이라는 단어도 혹시 모르니 알아두시고. 위즌이라는 단어는 이게 추론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자, 그 옛날 사람들은 데디아라고 추론을 했는데 there must be 물에 입자들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이 물입자는 첫 번째 동사 1, 2, 3로 가요. 수증기로 바뀌고 구름을 form이 동사로 맞아? 형성하고 세 번째 땅으로 떨어지는 물입자가 있음에 틀림없다. So that 콤마가 있고 so that은 주로 그래서가 돼요. 그래서 그 물이 conserved 보존되는 거지요. 보존되는 개념 이해됩니까? 전체 총량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뭐만 있을 뿐 원자나 분자의 이동만 있을 뿐 총량은 바뀌지 않잖아. 그걸 지금 보존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물이 보존되는 것이지요. 자, even though는 뭐라고 여러분? 접속사, 주어가 동사이긴 하지만 despite 뭐라고? 전치사. 뭐도 전치사 또? in spite of도 전치사. 그 조그만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눈에는 보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안 보이지만 물 전체 총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의 개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투기 때문에 앞에 so로 쓰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엔 다시 처음에 걸 다시 이제 잡아줘요.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다시 아까 이 상황으로 돌아오는 거야. 요거는 아까 위에 놨던 내가, my future meal을 말하는데, future food. 내가 앞으로 먹게 될 음식, 주문한 뒤에. 그 앞에 위에서 나왔던 냄새가 풍겨오는 그 음식을 말하는 거야. 스페인에서의 내가 앞으로 먹게 될 그 음식은 had inspired, inspired 뭐라고 이거? 영감을 더 먼저 주었는데, 나에게 말이죠. 근데 봐봐, 잘 봐. 4,000년이 왜 나왔다고 이거? 아까 어떤 사람? 고대 그리스 사람이 4,000년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렵겠어. 나에게 영감을 주긴 줬는데 어떻게 줬냐? 누가 먼저 이 원자나 분자를 그러면 봐봐. 위에서 첫 문장에 얘가 냄새 맡으면서 어떤 개념을 떠올렸어? 나에게 음식이 오는데 어떤 형태로 온다? 분자나 분자 형태로 온다 그러지. 그렇지? 얘 분자에 대한 개념을 떠올렸지. 근데 얘가 먼저야? 고대 그리스 사람이 먼저야? 고대 그리스 사람이 먼저죠. 그래서 봐봐. 이 스페인에서의 음식이 나에게 이 영감을 주었는데 어떻게? 너무 늦게 영감 준 거지. 4,000년이나 너무 늦게 영감 준 게 맞죠. 이해됐지? 그지? 바로 너무 늦게 투트로도 연결돼요. 4,000년이나 늦게 영감을 주어서 그 다음 이 Atomic이란 건 Atom이라는 단어 형사예요.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내가 갖기에는 4,000년이나 너무 늦게 나에게 영감을 줬던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뭐야? 내가 원자나 분자의 개념을 떠올리기 이전에 4,000년 전에 누가 먼저 떠올렸다? 고대 그리스 사람이 먼저 떠올렸다. 그 지문에 이건 봐봐. 그래서 이게 밑줄이 만약 딱 이게 뭐 그 신유형으로 딱 밑줄 거서 이게 뭘 나타내냐? 지문의 주제라고. 지문의 주제 뭐라고? 원자, 분자, 입자에 대한 개념은 누가 이미 떠올렸다? 고대 사람들이 이미 떠올렸던 개념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맞은 문장, 질문의 주제를 암시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근데 저거 학교 선생님이 투투 보지 말래. 그러면? 그냥 선생님 처음에 투투라고 했다가 여기 그러면 약간 좀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저거
그 뭐로 하지? 그럼 이걸 이렇게 보셨나 보다? 해석은 그래, 투투를 해야 돼. 뭐뭐 하긴 뭐 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 스페인에서 그 음식에 영감을 줬는데, 내가, 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 부어로 보고, 내가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취하도록 영감을 줬다. 근데 그게 4,000년이나 너무 늦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 그지? 삽입으로 보면. 어쨌든 같은 결과겠네요. 투투로 봐도 되고, 학교 선생님이 본 건 영감을 나에게 줘서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취하도록 했는데, 그게 4,000년이나 너무 늦게 일어났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지? 결과적으로 똑같다. 어쨌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 어법은 똑같은 거예요. 앞에 inspire란 동사 때문에 to를 쓰던, to 때문에 to를 쓰던, 어쨌든 to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늦게라고 할 때 late를 쓰시면 안 돼요. late이라는 건 뭐가 된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늦은도 되고 늦게도 돼요. lately는 아예 다른 뜻이 되죠. 뭐가 돼요 이게? 최근에란 부사가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어휘가 틀리게 바꿔볼까? early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금 뭐야? 일찍이란 뜻이라고. 4,000년 늦게 나에게 영감을 준 거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여기 마지막에 여기에 나타내는 게 지문의 주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갑시다. 11월로 넘어갈게요. 11월에 20번인가? 11월 프린터 없니? 없어요? 잠깐만. 아마 거기 준비된 데까지는 하지 않을까?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